주 하나님 그 큰 사랑 도 생자 주시고 참 사랑 주신 그 은혜 온 세상 가득해 주 하나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나 같은 죄인 구하니 참 사랑 아닌가 주 하나님 그 자비로 주 떠난 후 대적하던 마음 고쳐 주 믿게 하셨네 주 하나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나 같은 죄인 구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세상 죄악 대신에 못 박힌 구세주 내 죄악 모두 사서 날 구속하셨네 주 하나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나 같은 죄인 구하니 참 사랑 아닌가 큰 죄악 중에 사는 자 다 죽게 나오라 내 영혼 죽게 맡겨서 곧 구원 얻으라 주 하나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나 같은 죄인 구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평생을 사랑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중간은 없다. 너희가 만약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신들, 곧 돈, 명예, 학력과 같은 신들이 진정 좋게 보이거든 그것들을 성실하게 섬기라. 하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더 좋게 보이거든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중간지대는 없다. 둘 다를 섬길 수는 없으니 둘 중에 하나만을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현재 중간지대와 같은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오른편에 결정적으로 속하든지 그릇된 편에 결정적으로 속할 뿐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중간지대, 중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중립을 좋아하는 걸까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이유와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가장 중립을 좋아했던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아합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구약 성경에서 아합은 가인 등과 더불어 가장 악한 인간들 중에 하나로 인식되곤 합니다. 하지만 아합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아합은 그리 악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그저 중간지대를 좋아했던 중립자, 반간자였을 뿐입니다. 그는 세상과 하나님 둘 다를 사랑했을 뿐이죠. 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며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죠. 단지 전적으로 그분만을 섬기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의 싸움을 기억하시죠? 정말 어마어마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편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의 대결.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이 싸움이 이렇게 성사되어 끝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로 기록될 수 있었던 아주 커다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중립자 아합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 왕이었던 왕 아합이 중립자, 방관자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이 대결은 아예 성립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첫째, 아합이 중립자, 방관자가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다면 엘리야는 아합과의 첫 대면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혹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홀로 상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아합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면 대결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이죠. 또한 대결이 끝난 후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도 아합이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과 바알의 선지자들을 같은 입장과 위치에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엘리야의 행위에 동의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갈멜산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기적, 아니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이 자신에게 속한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중립자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합의 방관과 중립 속에 갈멜산에서의 여호와와 바알 간의 대결은 가능하였다는 것이고 이것이 아합이 방관자였다는 중요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은 사실 악당이 아니라 방관자, 중립자였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아합의 악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선입견에 불과하죠. 여기에서도 사실 악역은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이 타합니다. 아합은 그냥 중립자로서 방관할 뿐이었죠. 사실 나봇에 대한 아합의 태도는 상당히 신사적이며 그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포도원을 얻고자 합니다. 그는 우선 왜 자신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지 밝히는데 그것은 그 포도원이 자기 궁전과 가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 포도원을 그냥 달라고 하지도 않았지요. 그 포도원 대신에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나봇이 원하면 돈으로 값을 치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결코 포도원을 강제로 뺏고자 하지 않았고 오히려 포도원의 가치 이상의 값을 치르겠다고 하며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이 원한다면 다른 식의 거래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상식적인 차원에서 아합의 이러한 태도나 아합의 거래 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합의 이러한 정중한 거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래도 아합은 강제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왕인 아합은 단지 그냥 근심하고 답답해할 뿐 더 이상의 행동을 취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아합은 이세벨이 행하는 악의 방관자였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중간에서 이쪽과 저쪽을 저울질하며 중립자의 위치에 자신을 두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중립자, 방관자로 삶을 살아왔던 것이지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는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자신에게 그의 포도원을 선물하는 것을 그냥 방관하였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가지요. 이것이 바로 방관자의 모습입니다. 왜 나봇이 갑자기 죽게 되었는지, 나봇이 죽었다고 해도 그 땅을 자신이 차지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깊은 생각함이 없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방관자, 중립자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 사항에 대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 충동되어 스스로 팔렸다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 원어적으로 더 정확한 표현은 아합은 그는 아내에게 충동되도록 자기 자신을 팔았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라는 추궁을 이세벨이 아닌 아합에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아합은 방관자, 중립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3대 흥한기가 있었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오므리와 아합 시대, 그리고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시대가 그것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의 최고 황금기이고 오므리 아합 시대는 그들의 통치 말년에 국력이 내리막길로 내닫기는 했지만 시리아 팔레스타인의 최강자로 군림하던 시절이었으며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시대에는 남북을 합치면 다윗 시대에 이를 만큼 영토가 넓어지고 경제적으로 성공을 이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세 시대의 공통점을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잘 섬겼던 시대라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공통점은 경제적 성공과 종교적 타락입니다. 이 시대의 공통점 첫 번째, 남북 통일 혹은 남북이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 두 번째, 엘랏이라는 항구를 확보한 것과 세 번째, 페니키아 세력과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는 왕국이 통일되어 있었고 두로왕 히람과 상호 협조 체제를 유지하며 두로를 통해 국제 교역에 참여했습니다. 오므리 아합 시대에는 남왕국 여호사밧과 평화를 유지하며 두로를 다스리던 시돈 사람들과 결혼 동맹을 맺었죠.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남왕국의 우시아와 친선 관계를 유지하면서 두로와 협력하며 지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중해를 연결해주는 두로와 아프리카를 연결해주는 엘랏, 그 중간에서 서로의 무역을 통하여 국가의 발전을 누렸던 이스라엘은 이 두 지역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국가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은 그 결합이 하나님이 원하는 결합이 아닌지를 뻔히 알면서도 중립자로서 시돈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였고 방관자와 중립자로서 여호와의 편도 그렇다고 완전한 바알의 편에도 서지 않는 지혜로운 세상의 이치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관자의 최후는 어떠하였을까요? 성경은 아합의 최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다. 남방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함께 길랏 라몬을 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아합은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지 않는 싸움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중립자, 방관자 아합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가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혹시 우리의 신앙도 지금 방관자의 그것이 아닌가요? 우리는 지금 이 교회에서 방관자, 중립자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우리,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여 세상과 하늘 사이에서 중립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중립자, 방관자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를 섬기는 데에 중립 상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영어는 온전한 헌신, 곧 사상과 목소리와 정신, 그리고 몸과 마음의 모든 기관을 모두 다 바치는 것에서 조금만 부족해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 그릇을 비우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비워진 그릇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져야 한다. 화이트는 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위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는 것이며 자신의 질병의 성격을 아는 것이다. 그들은 차지도 덥지도 않다. 그들은 중립을 지키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스스로 자부한다.
참된 증인께서는 이 뜨뜻 미지근함을 미워하신다. 그분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무관심을 싫어하신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덥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뜨뜻 미지근한 물처럼 그들은 그분에게 메스꺼움을 준다. 그들은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이기적으로 완고한 것도 아니다. 그들은 그 사업의 유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사업에 전적으로 종사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과 상관없는 위치에 서서 세속적이고 개인적인 이익이 요구할 때는 언제나 그들의 자리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의 심령 속에는 은혜의 내적인 역사가 결핍되어 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결핍되어 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명의 성취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모두 아합처럼 중립자의 자리를 가장 선호하는 방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립자를 우리 예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 중에서 그 어떤 죄보다도 진노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위급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신앙적 위기에서 무관심과 중립은 하나님께 무거운 죄로 받아들여지며 하나님께 대한 최악의 적대감과 같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의 분명한 자리를 결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십시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십시오. 이 세상에 결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만약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신들, 곧 돈, 명예, 학력과 같은 신들이 진정 좋게 보이시거든 그것들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더 좋게 보이시거든 성실과 진정으로 그분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둘 다를 섬길 수는 없으니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소유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을 섬기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선하고 현명한 일임을 믿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을 더 사랑하여 양손으로 두 세상을 부여잡고 힘겹고 불행하게 살게 마시고 세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